God, it's funny. 사진 찍을 분. 니네야, 밟아! 침략해온 게 아니고, 예. 우리나라 고려가요, 제주도를 몽고한테 줘버리거든요, 고려시대 때. 잘, 예. 조각을 하는 사람들은 제주도 사람들이거든요, 제주도 남자들. 요게요, 뭐냐면 남자의 남근석이에요, 고추. 아유, 이거.
딱보니까 맞지. 그리고 예, 요거 봐. 이 가운데 요거 고가 아니고 남자의 꼬추 모양 달랑달랑 쌍방울. 몰라겠어요? 이거 맞, 원래 그렇게 만든 거예요. 원래 제주도 사람들이 야한 게 아니고 원래 그거거든요. 그리고 또 있는데요, 어머니? 저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하나 전부 다 남근석이에요. 전부 다. 근데 이제 보기가 별로 안 좋잖아요. 그래서 남근석에다가 코도 만들고 귀도 만들고 하면서요. 아들만이 태어나라고 조각을 한 거래요. 옛날부터요. 아들 하는 사람들은 코난다 그러고 이제 코만이라 그러고 예? 어, 들어보셨죠? 제가 만졌어요. 아들 낳았어요? 못 낳았어요? 네, 낳았어요. 네. 그리고 딸이 없는 집은요. 귀만 지거나 콧구멍만 쑤셔도 제주도에선 대충 딸은 다 태어나요. 키로미터가 아니고 예? 이제 3, 4미터, 7, 8미터예요. 집으로 들어오고 마당은 이제 자기네 집 마당으로 오는 길. 그걸 올레로 불러요. 그러니까 대문에서 바로 마주 보이는 올레 집이요. 요 집이 부모님 집이에요. 부모님 사는 집 표시예요. 그리고 이제 바로 저기 건너편 있잖아요. 저기 어떤 이제 아주머니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. 맞아요. 네, 그래요. 근데 다 일하다가 좀 집에서 아파가지고 알고 알고 하는 집이 너무 많아요. 원래 남자들은 집에서 돌아가시지만 여자들은 이렇게 늙은 놈들은 안 되고요. 이만큼만 삐약새끼 어린 애, 작은 애기 이제 남 여자 동생들, 그만큼만 애기를 여기다가 넣는 거야. 여기다가 넣고요. 어, 빨래 기저귀까지 나오면 안 되거든요. 비가 오긴 하든 물이 먹는 물이 귀하니까. 지금은요 우리나라에서 제주도가 물이 엄청 많이 나와요. 영원히 먹어도 물이 모자라지 않대요. 그만큼 물이 제일 풍부한데요. 옛날에는 기계가 없잖아요. 돌 속에 물을 끄집어 낼 수가 없잖아요.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늘에만 의존을 해야 돼. 비 오는 것만 받아서. 그래서 이제 빨래 기저귀값 나오면 안 돼. 그래서 모든 애기들은요 여기다가 집어넣어요. 거의 있잖아. 이제 단체로 여행사가